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기 시작한 건 2019년 5월부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무렵 미래한국연구소에 들린 A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미래연구소 공신이 여론조사하는 기간이었어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빠진 애들 뭐 한 100명에서 300명까지.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의뢰기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한 겁니다. 다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기관이 아니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3월 두 차례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고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역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인데 자체 조사는 다 돌렸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는 자체 구축한 전화번호 데이터를 사용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네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김태호 의원의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시 지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포함해 모두 17건이 불법 여론조사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안심번호 제공 이후 자체 구축 전화번호 데이터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은 불법 여론조사를 반복해온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법은 자체 조사를 계속 돌려가지고 윤석열이가 우위가 이렇게 나와요. 공표를 하면 조사 결과가 또 미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말대로 되는 것 같다. 이래 되니까 명태균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모두 33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도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건 지난해 3월 15일입니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도 북면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해 약 340만 제곱미터가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44일 앞선 지난해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온 A씨가 SNS에 유포한 국가산단 관련 정보입니다. 4개항 가운데 북면 동읍 후보지 예정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강모 씨는 명 씨가 정부 발표보다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이가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뭐 오전 10시나 뭐 오후나 될 건데 우리 국가산단 확장되니까 바로 후보자로 뿌려라. 전수막 걸고. 명 씨는 창원시 대산면이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산면이 빠졌어요. 마지막에 그 빠진 것도 본인도 알고 있었고. 강 씨는 명 씨가 대통령실과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합니다. 여사라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국가 정책을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 아닐까요?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했고 명 씨도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의원님께 설명한 거죠. 그리고 옆에 그 동사 민정은 본부장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이 좀 약간 세게 하는 편이죠. 중요한 말을 좀 많이 좀 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취재진은 창원 신규 국가산단 지정 사실을 먼저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묻기 위해 명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명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후 명태균 씨 자택에서 나옵니다. 집 안에 있던 명태균 씨는 검찰 관계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다섯 곳.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창원과 경기도 자택, 명태균 씨의 창원 자택, 그리고 회계 책임자 강 씨의 자택과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강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4,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검찰 관계자가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실 PC와 자료 집기가 이미 사라져 실제 압수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안에 내용 부품하고 오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바로 가신 거예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선관위가 회계 처리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검찰은 올해 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 사무실을 비웠고 직원들도 모두 철수한 뒤였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9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선관위는 영수증 미구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발했고 김 전 의원 측은 영수증을 모두 제출했지만 선관위가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수증 미구비에 따라 행기고 김영세는 감독을 안 했다 푸는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가 비정상인 것 같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녹음 파일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 증거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세비 나눠 먹기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이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내가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네,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아까 바로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매월 보내 9천만 원 넘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가성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명 씨는 창원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창원지검에서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명 씨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 씨는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MBC 취재진이 명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B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방송 중 MBC 경남 기자에게 명 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앞전에 그 MBC 서울에 온 애들이 오늘은 연락을 끊었다고. 아니 압수수색 전화기가 다 가져간 거. 명 씨는 비슷한 시각 다른 MBC 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압수당한 휴대폰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아예 압수수색 받아가고 전화기 지금 찾았어. 전화기를 찾았다고. 경찰에서 전화기를 네. 가져갔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안 받고 PC하고 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해간 당일 길어야 9시간 만에 돌려받은 겁니다. 반면 김명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 씨의 휴대폰은 압수수색 다음 날까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검찰이 왜 명 씨의 휴대폰만 먼저 돌려줬는지 의문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명 씨가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내용이고 그 양이 방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SNS 대화 기록과 통화 기록, 음성 파일을 추출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수 당일 돌려주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뭐 특정 상대방만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두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확인을 필요성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검찰이 통화 내용을 신속히 확보한 건지 아니면 휴대폰에 확보할 만한 내용이 없던 건지 압수수색 당일 돌려받은 명 씨의 휴대폰이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원이 꺼져 있던 명태균 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런데 당일 저녁 명 씨가 직접 MBC 취재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앞전에 그 MBC 서울에 온 애들이 오늘은 연락을 끊었다고. 아니 압수수색받아 전화기가 다 가져간 거. 아예 압수수색받아 전화기 지금 찾았어. 전화기를 찾았다고. 경찰에서 전화기를 네. 가져갔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안 받고 PC하고 다 가져가잖아. 명 씨는 두 번의 통화에서 검찰이 휴대폰을 가져가 연락이 끊겼던 것이고 휴대폰을 다시 찾았다는 말을 반복한 겁니다. 취재진은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당일 돌려준 게 맞는지 검찰에 물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 드릴 말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형사사부의 검사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수사 인력 보강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역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지, 피의자들을 언제 소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 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에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올해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 이어 당선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뉴스토마토는 올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낙천 사실을 먼저 알고 험지 출마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경남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활동을 한 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무렵입니다. 지역의 한 정치 관련 컨설턴트는 창원시 구암동의 건물에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힙니다. 김영선 의원이 안대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한다고 내려왔더라고요. 안홍기하고 두 사람이 짝꿍이 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2018년 도지사 경선에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시 진해구로 사무실을 옮기자 명 씨도 같은 건물로 옮겨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합니다.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 정치권에선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도가 좀 낮았고 무리를 일으켜서 구설수 오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에 따라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의원과 회계 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명 씨는 회계 책임자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와 함께 정치 활동을 해온 씨 씨는 명 씨가 자리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정치 선거 컨설턴트 A 씨는 명 씨는 탁월한 정치 컨설턴트라고 말했습니다. 홍길동보다도 그 뿌리가 좋더라. 정치적 컨설턴트로서는 탁월한 사람인 것 같더라. 명 씨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지 두 달여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아니 진짜 그게 오늘 이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어제 하느라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금액 20 정도 들었습니다. 오늘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아까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난데 그 명분 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장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분 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 몰래 카톡으로. 난데 그 보냈거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비 절반 송금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이어졌고 금액은 9,678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비슷한 기간 동안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른 금액이 검찰이 파악한 금액보다 3,300만 원가량 많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동거래 의혹이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에 보낸 공문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빌려준 돈 6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녹음 파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검토 대상을 넘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미래한국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기 시작한 건 2019년 5월부터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28건을 포함해 모두 109건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선 후보가 상대 후보인 황기철, 김종길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두 달여 뒤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 역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가운데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달곤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약 한 달 반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달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는 김영선이라고 돼 있고 이사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강 씨로 돼 있습니다. 지역의 한 선거 컨설턴트는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의뢰를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은 명태균인데 이름이 대표가 김 씨 돼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김모 씨로 바뀌는데 이 역시 명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을 명태균한테서 김 씨를 넣으라고 있더라고요. 씨는 이미 팬을 받아갖고 그런 걸 원하는 신분이었던. 김 전 의원과 명 씨와의 동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와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